자, 먼저 안산의 선발 라인업 이석 골키퍼, 이인재, 이창원, 김현수, 박준희, 박성욱, 장혁진, 박진섭, 김진래, 빈치싱코, 최우주 선수가 먼저 선발로 나서겠습니다. 네. 자, 안양의 선발 라인업 양동학 골키퍼, 최우정, 김영진, 이상용, 알렉스, 김상원, 최강훈, 구본상, 조규석, 팔라시오스, 김어민 선수입니다. 팀의 전반전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두 팀의 4라운드 맞대결, 안산의 왼쪽, 안양의 오른쪽에 위치합니다. 흡사 정말 말컹의 어떤 그 예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투런볼! 골대 맞고 투런볼! 야, 지금 김상원이었나요? 네. 자, 경기 초반에 한 번의 골대를 맞추고 있는 안양. 장혁진, 프리킥 올라갑니다. 낮게 뒤쪽 헤더, 골키퍼 정면. 양동원 골키퍼가 처리할 수 있는 볼이었습니다.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요. 자, 수원 이거 미스. 이런 자, 게 많아. 이런 게 많아요. 네. 자, 들어갑니다. 안산의 공격. 아, 이거 어떻게 되나요? 자, 장혁진. 자, 왼쪽으로 수차 밀어주는 킹아. 자, 그러면 슛. 골키퍼 막아냅니다. 양동원의 선발. 야, 최우지 이거는 이런 정도는 마무리 해줬어야죠. 네. 지금 패스를 하고 있는 장혁진 선수가 2017년에는 도움왕. 지난해 2018년에는 도움 3위. 네. 뭐 도움과 관련해서는 대단한 능력이고 지금도 너무나 좋은 패스였는데. 그렇죠. 아, 마무리 좀 하셨네요. 빈 공간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장혁진 올렸습니다. 수비 헤더 홈볼 오른발 슛 땅볼 막아내고는 양동원. 네. 지금 니어 쪽을 보고 잘 때렸습니다. 네. 빈체 네. 싱코. 자, 이런 거 좋잖아요. 왼발로 볼을 띄웠습니다. 아, 수비가 가슴으로 영리하게 골키퍼에게 볼 전달. 상당히 잘 봤습니다. 네. 네. 자, 앞서 조계성이 욕심을 내보고 있는데요. 자, 볼 연결 가운데 들어서면서 오른발 슛 땅볼 네. 왼쪽 빗나갑니다. 아, 돌면서 오른발 슛 팀 마무리는 지어봤었던 FC 아니야. 안산의 코너킥입니다. 장혁진 올려주면서 헤더! 골! 이야, 기가 막힙니다. 들어갑니다. 선취골 홈팀 안산입니다. 이야, 이거 진짜 잘 돌려냈네요. 네. 진짜 잘 돌려냈습니다. 이야, 김현수 기가 막히게 돌려냈습니다. 그러네요. 장혁진이 코너킥 올려줬고 수비수 김현수가 방향만 돌려놓으면서 알렉스 자 들어가요. 자 열렸고요. 기회입니다. 슛! 네. 아, 수비 맞고 코너킥. 자, 이인재 선수가 앞쪽에서 정말 이번에 블록을 잘했네요. 네. 자, 크로스 올라가면서 기가 막힌 연결입니다. 이어받았습니다. 장혁진입니다. 장혁진. 네. 자, 뒷발로 잘못 슛! 골키퍼 야, 정면이었고요. 야, 네. 자, 볼다트 문자 박스 안쪽. 어이, 나왔어. 나왔어요. 한번 잡고, 잡고 라이브 쳐 크로스. 아, 수비에도. 거의 끝났는데요. 마지막 네. 한번 주나요? 한번 주나요? 자, 크로스 반대편 떨어뜨려 놓고 골키퍼가 처리합니다. 양동원 골키퍼. 자, 이렇게 양팀의 4라운드 맞대결 전반전이 끝이 났습니다. 전반전 37분에 터진 김현수의 선취골을 앞세워서 안산이 기분 좋게 웃었었던 전반전이었습니다. 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FC 안양의 왼쪽 홈팀 안산이 오른쪽에 위치합니다. 지금 미콜라를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지컬적인 조건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최우주인데요. 자, 최우주입니다. 볼륨을 냈고 가슴을 밀어넣고 최우주 크로스 피트시커. 아, 다리에 맞지 않으면서 볼은 흐르고 말았습니다. 첫 경기 4대1인데 알렉스 듣고 그 자 떨어지는 볼이었고요. 팔라시오스 살아있습니다. 정말 슛이 자, 골키퍼 불처리 넘지면서 안전하게 볼을 간수했었던 이희성 골키퍼 가운데로 볼은 떴고요. 장혁진 아, 피처 실컷 왼발 야, 굴절이었어요. 굴절이었어요. 네. 네. 코너킥 올라갑니다. 오히려 역으로 뺐어요. 역으로 뺐어요. 역으로 뺐어요. 바깥쪽 자, 왼발 슛 맞고 골절 골키퍼 처리합니다. 자, 이어가고 뜁니다. 출발을 출발을 내. 네. 자, 미콜라스에게 미콜라 미콜라 미콜라, 미콜라 미콜라 이겨내면서 오늘 슛 막히네요. 네. 김진대입니다. 살짝 밀어주고 자, 팔라시오스. 팔라시오스네. 자, 앞에는 미콜라 왼쪽에는 조규성 버티고 있는 FC 안양인데요. 오! 아, 벗겨내면서 팔라시오스 크로스 헤드 떨어지는 볼 박스 안쪽에서 걷어냅니다. 이야, 네. 안양의 그렇게 팔라시오스 지금에도 파 툭 쳐놓고 지금 공간 만들어가지고요. 네, 자신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아, 자, 이대로 들어가죠. 좋아요. 들어갑니다. 이대로 좋아요. 자, 박스 안쪽에서 오른발 슛! 슈팅을 한번 선택을 해봤었던 안산 박준희.
측면 쪽에서 2대1을 통해서 완벽하게 벗겨내고 들어왔기 때문에요. 네. 각은 살짝 많진 않았지만은 네. 좋은 시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준희 다시 측면으로 갑니다. 제가 크로스 올라가면서 뛰었죠. 미콜라 떨어지는 볼. 들어갑니다. 미콜라. 케리그 데뷔골입니다. 미콜라 득점골 선사입니다. 자, 미콜라 선수. 네. 지난번 FA컵을 통해서는 이제 한국 무대 그 신고골을 넣었었고 네. 오늘은 K리그 데뷔 경기인데 그러네요. 데뷔 경기 교체 투입돼서 골을 만듭니다. 네. 네. 이렇게 되면서 1대1 동점 분위기를 탈 수 있는 FC 안양이 떠오르죠. 빗나갑니다. 팔라시오스. 자, 흐름 탑니다. 네. 가슴으로 받았습니다. 한번 돌면서 접고 가운데로 펠리피 오른발 네. 슛 왼쪽 한골 슈팅 살짝 빗나가는 펠리피 골을 많이 갖고 있어요. 네. 팔라시오스의 패스 본인이 직접 해결하려는 팔라시오스 가운데로 밀어 넣어주고 자 돌면서 왼발 슛 초계선 네. 수비 맞고 굴절되면서 골라인 아웃됩니다. 끊어내면서 FC 안양의 반격으로 경기 정리됩니다. 자 팔라시오스, 팔라시오스. 네. 자 들어가면서 팔라시오스 한번 접고 두번 접고 오른발 슛 드롭볼 아하 위치가 좋았었는데 왼발 벗어납니다. 아 네 알렉스 김진네 자, 자 마사 이어받았어요. 들어가죠 이거 깁니다. 아 대쪽으로 아하 양돌이 안 때렸을까요. 네. 아 충분히 슈팅까지도 갈 수 있을 법했던 위치였는데요. 추가 시간까지 모두 지나갔고요. 조금 더 주나요? 네. 끝냅니다. 아, 이렇게 주심이 휘슬 울리면서 양팀의 4라운드 경기가 무승부로 종료가 됐습니다. 자, 1대1 동점인 스코어 무승부. 이렇게 되면 안산 입장에서는 시즌 첫 번째 승리가 또 다음 경기로 미뤄지게 됐고요. FC 안양 입장에서도 개막전 첫 번째 승리 이후에 2연패 그리고 오늘은 무승부예요. 네.